등장 한번 요란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계곡물처럼 맑은 목소리로 요들을 열창하는데요. 여기서 뭐 하고 오셨던 거예요? 네, 여도성 부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계곡에서 이제 득음을 하려고. 요들과 사랑에 빠진 남자 황신욱 씨. 여름이면 계곡이 떠나가라 발성 연습을 합니다. 조금 유별나죠? 많은 분들은 놀라실 것 같아요. 네. 한참 동안 목을 펴던 신욱 씨. 이제 연습이 끝났나 했더니 훌러덩 벗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비장의 목 풀기 방법. 진성으로 가나요? 네네. 지금? 계곡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소리, 내 여도성이 더 커야 되니까. 옛날 보면은 왜 창에도 보면은 자기 소리를 듣고만해서 폭포에서 더 폭포의 소리 연습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데서 연습해야만이 내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여도성으로 해야 될 콘서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요들 콘서트? 궁금한 제작진 신욱 씨를 따라가 봤습니다. 계곡의 소화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복장까지 완벽하게 차려입은 신욱 씨. 그런데 감사합니다. 대체 누구에게 감사하다는 건지? 뭐 하신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점심 때 되면은 런치 콘서트. 관중이 없잖아요. 관객은요? 제 앞에 있는 소들이 제 관중이에요. 네, 보세요. 꼬리 흔들고 있죠. 자, 얘들아. 아, 이거 알아들어요? 얘네가 누구를 듣는다고요? 리듬은 타네요. 초기에 되고 요들 부르기. 정말 반응하는 게 맞나요? 귀를 쪼그거리고 꼬리 흔들고 혀를 낼룩낼룩 거리고 그러니까 소리가 듣기 좋다는 거지 자기들. 요들하면 우리 아저씨가 최고죠. 여도성 불러주잖아. 내 노래 좋아하는데 왜? 이 더운 데 가만 놔둬 너무 이거라 시원하거라. 내 노래 들으면 시원해한다. 다들 좋아하잖아. 맞지? 옆에서 맞지? 어머니는 아들의 철없는 행동이 못마땅한가 봅니다. 밥만 많이 주면 돼, 손은. 노래 안 불러줘도 돼요? 되지. 그런데 어쩌다가 요들을 부르게 되셨나요? 아버지가 이제 저수를 키우시면서 내 대를 이어서 일을 해서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도 주생을 가게 됐죠. 도저히 그게 제 길이 아니었어. 가슴 속 한 구석에 오랜 꿈으로 자리했던 음악에 대한 열정. 늦기 전에 해보자는 심정으로 용기를 낸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반대하셨는데 제 안에 흐르는 뭐 이 끼는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늘 갈등이었죠. 그 갈등을 제가 노래로 풀고 있었는데 제 뒤에 소들이 이제 그 노래 들었는가 봐. 그럼 모이더라고. 5년 전 우연히 축사에서 요들을 불렀던 신욱 씨. 신기하게도 가요와 트로트에도 무반응이었던 소들이 유독 요들에만 반응을 보였다는데요. 특히 이 세 마리 소가 골수 팬이랍니다. 소름 들었어. 이쁜 소. 오, 착한 소. 안녕? 안녕? 아, 먹자. 먹자. 힘센 소. 난 너가 제일 좋아. 소, 착한 소, 힘센 소. 소아이 때부터 들었을 때 제가 좀 이쁘게 봐줬더니만 이 정이 붙은 것 같아. 네. 그지? 맞지? 연주를 시작하자마자 모이는 세 마리의 소들. 반면 다른 소는 하거나 말거나 이러다 보니 세 마리 소에 대한 애정도 특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소는 팔소가 아니고 계속 키우는 소예요. 또 쟤들이 또 저를 좋아하니까 제가 이제 노래를 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생기는 의문점 하나. 이 소들은 요들송이라면 누가 부르든 다 좋아할까?
생생정보통 제작진의 실험. 아, 기타 신동이에요, 우리 PD. 먼저 요들 부르는 법부터 배워봤습니다. 요들을 좋아한다던 소들이 오기는커녕 뒷걸음질 치기 바쁜데요. 이 소리가 아닌데 그러는 것 같아요. 죽겠다 안 줘요, 죽겠다 안 줘. 도저히 안 오는데. 도저히 안 와요. 폭염주의보가 내렸던 날 땀만 뺐습니다. 안녕. 그런데 아까부터 눈에 띄는 신욱 씨의 이 옷. 전통을 생각해봐요. 여들 부를 때 입는 제복. 스위스에서 직수입된 제복입니다. 와, 요들에 대한 열정 누가 말리겠습니까? 아이고. 이왕이면 그죠? 덩치마라고. 네. 덩치마 같아요 지금. 맞죠? 이것이 진정한 다홍치마네요. 신욱 씨가 분주한 모습입니다. 손에는 기타 대신 일거리가 들려 있는데요. 사실 본업은 베테랑 농사꾼입니다. 대추밭 1,500평, 포도밭 500평, 소는 한 30마리. 소지 청소하고 또 포도밭에 약도 치야 되고. 고추밭 일손을 돕는 신욱 씨. 하지만 못마땅해야 하는 부모님인데요. 어머니는 알뜰히 생각하고 나는 마음이 급하고. 아침에만 해주고 가쁘게 뭐 이런 일이 힘들잖아. 내 집하고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지인만이. 몸은 고추밭에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신욱 씨입니다. 다음 날 악기를 챙기는 신욱 씨. 공연이라도 가는 걸까요? 그 노인대학에 제가 노래하고 웃음 치료 하러 가는 겁니다. 신욱 씨의 노래에 어르신들 행복이 활짝 피어납니다. 저 양반 만 온다 카마 허수룩하지 오시마 이렇게 좋다 이거 참말로 부지런고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똥도 잘 누고 그래요. 7년 전부터 재능 기부를 해온 신욱 씨. 그의 노래가 울려 퍼질수록 사람들 얼굴에도 행복이 퍼집니다. 내가 안 오면 왜 안 온 거 걱정하시고 이런 모습들 꼭 와달라고 두고 손톱을 그 모습 보고 항상 그 맛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꼭 오게 되죠. 많이 오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을 나눔으로써 되돌아오는 행복이 귀하다는 것을 신욱 씨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음악이 저한테 굉장히 내가 외로울 때, 괴로울 때, 고독할 때 친구가 되어주는 애인 같은 존재다. 앞으로 소들하고는 계속 노래를 통해서 30만이 전부가 내 노래를 좋아하는 그날까지 영원한 동반자. 왜냐하면 제 콘서트의 손님들이니까. 가장으로서의 짐을 짊어지고 살기엔 아직 이루고 싶은 꿈이 많다는 황신욱 씨. 내 인생의 신바람 나는 도전, 그것이 신욱 씨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유.